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정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베개 이야기인데요. 시중에 그렇게 많은 베개들 중에서 내가 꼭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베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베개를 찾기 위한 와이파이. 지금 가시죠. 첫 번째 와이. 사람은 베개를 왜 쓸까요?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의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바로 누워서 등을 대고 잡니다. 이때 등과 머리에 편차가 생기죠. 이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베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why. 베개는 왜 맞춰야 할까? 이 인체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과 짱구인 사람이 같은 베개를 쓸까요? 그러면 정말 불편하죠. 자, 목의 길이가 두껍거나 길거나 여러 가지 목의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신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세 번째, why? 왜 스스로 맞출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느 날 점점 살이 쪄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럴 수도 있고, 살을 뺐더니 또 달라졌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달라졌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상황들이 달라지면 베개도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셀프로 내 컨디션에 맞춰서 베개를 맞춰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why? 베개 소재가 왜 중요한지. 시중에 보면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같은 베개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호텔 베개라고 해서 뭐 깃털로 만들었다, 특수 솜으로 만들었다, 이런 아주 푹신푹신한 베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개는 제가 볼 때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베개 소재는 첫 번째가 쿠션이거든요. 복원력. 내가 머리나 또는 자세를 바꿀 때 눌렸다가 맞춰놓은 높이로 바로 복원이 돼야 되는데 훅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또 이런 베개들이 머리에 열을 발산하지 않아서 열이 고이게 되거든요. 자는 동안에 머리가 열이 나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머리는 시원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두한 족열.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이렇게 하려면 베개 소재가 열을 가두고 있는 소재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와이.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베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베개냐고요? 바로 목, 머리 옆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체형에 어떤 체형이든 맞춰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스스로 다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베개의 중요성, 베개가 갖춰야 될 조건, 그것들을 다 만족하는 베개가 바로 이런 거죠. 지금까지 와이파이브! 이제 베개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다 풀어봤고요. 해결책도 보셨습니다. 이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저희 카페, 수면건강연구소 카페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베개 찾는 법 와이파이브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